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입니다. 왔다는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두 번째 이야기 레피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피젠은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성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2002년에 설립해서 각종 동물과 인체용 진단 키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2020년 코비드-19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현재 52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민감도 90.1%입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거 SD 바이오 센서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약국에 가시면은 제한적으로 다양한 자가 진단 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5장까지 가능합니다. 이 한 팩에 2회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회분이네요. 비말 테스트하고 3개 멘봉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의 양쪽에 2cm 정도 멘봉을 이어서 한 10회 정도 흔들어주고 나서 여기에 키트에 이어서 체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사 결과에 빨간 라인 하나만 놓으면 정상이고요. 두 개가 나왔을 때 까만 거 하고 나오네요. 그때는 코로나 확진이 의심된다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검은색 오른쪽에 나오면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를 뽑아 볼게요. 아, 먼저 진단 키트를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떼는 방향이 있어야 될 건데 없네요. 과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C와 T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멘봉이죠. 여기 코 안에 넣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잘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두고요. 그 다음 제일 먼저 해야 할 건데 이것이 혼자 하다 보면은 받침이 있는 게 좋아요. 기존에 쓰던 거 빈통입니다만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쓰겠죠. 요거 조금 이따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10개씩 올리면서 고객을 받기 위해 합니다. 왼쪽 10개 이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위해서 개봉을 하고 코에 쓰셨던 것을 한 10회 정도, 여기에 액체가 있죠? 한 10회 정도 흔들어서 두고 사용한 거는 따로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닫습니다. 사실 여기다 굳이 꽂을 필요가 없네요.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3회 정도 흘러내리겠습니다.
거품이 넣을 때까지 잔뜩 했습니다.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면은 자가 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스며드는 것이 보입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C 쪽에 빨간 라인이 하나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T 쪽에는 까만 라인이 생긴다고 했는데 생기질 않습니다. 현재 시간 한 2, 3분 정도 경과가 된 상태인데요. 15분에서 30분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단키트 쭉한 30분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C에 하나의 라인만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진단키트 중에 라피젠이라는 제품을 사용해 봤습니다. 기존에 SD 바이오 센스와 비슷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늘 사용한 라피젠은 민감도가 90% 조금 넘는 진단 키트입니다. 제가 사용한 진단 키트의 결과는 코로나 의심 정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